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토크쇼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몸도 마음도 많이 추운 계절이 왔죠. 긴 겨울이 될 거라는 예측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요. 도무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고통이 원래 더 힘든 거고, 아무리 추워도 봄이 곧 올 거다 이런 희망이 있으면 아주 추운 겨울도 견딜 수 있기 마련이죠. 오늘은 겨울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될 책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책다방이 인문사회 쪽 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때는 아무래도 제가 약간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학 쪽 손님들, 시 쓰고 소설 쓰는 분들이 오면 제가 좀 쫄아가지고 위축된다 이런 얘기를 청취자분들이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좀 저도 편한 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결의 고백이라는 인터뷰 코너를 진행할 때 이미 만나뵌 적도 있고, 도가니,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같은 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킨 책들을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수없이 인용하면서 사실은 늘 저 혼자 엄청 친하다고 생각해온 분입니다. 오늘은 공지영 선생님을 모시고 최신작 높고 푸른 사다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은 매주 월요일 오후에 업로드됩니다.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 또는 팟빵 어플리케이션에서 라디오 책다방을 검색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공지영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공지영 선생님 뭐 다들 아셔서 특별히 소개할 필요가 없겠지만,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나셔서 88년에 창작가 비평 가오로의 단편 동트는 새벽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책은 정말 많이 쓰셔서 다 소개할 수가 없고요. 뭐 고등어, 봉순이 언니, 우리들 행복한 시간, 도가니, 최근에 높고 푸른 사다리까지 많은 작품집을 내셨고, 산문집으로는 상처 없는 영혼,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 의자놀이 등을 출간하셨습니다. 공전생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네, 안녕하세요. 황정은입니다. 네. 책 나온 다음에 바쁜 일정 소화 중이실 텐데요. 요즘 주로 뭐 하고 계세요? 독자들하고 만나고 인터뷰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연애 때와 다름없이. 아, 인터뷰 뭐 신문이나 이런 데 네. 인터뷰하신. 예, 그다음에 이제 신문은 한 차례 이렇게 쭉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좀 뭐 잡지나 이런 매체들 인터뷰하고 있어요. 독자들하고 만남도 어제 했고요. 인터넷 서점이나 뭐 큰 서점에서 그 제가 사인회를 좀 이번에 안 하겠다고 해서 그냥 독자의 만남으로 다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독자의 만남하고 나면 끝나고 또 사인 하셔야 되잖아요. 아, 그거는 괜찮은데 그냥 사인회만을 하면 노점에서 뭐 많이 팔고 같아가지고 별로 기분이 썩 좋진 않은데, 이제 그 인터넷 서점이나 그 큰 서점 같은 곳에 이제 독자와의 만남은, 그러니까 책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친청해갖고 오시는 거니까 끝나고 나도 되게 기분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인하면서 얘기도 되고 그렇잖아요. 같이. 그리고 질문의 수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고요. 상당히 뜨거운 반응인데 좀 예상하셨 거죠? 아니요, 못했어요, 정말로요. 아, 제가 이런 말 하면 꼭 무슨 내숭 떠는 것 같은데, 진짜로 그 가톨릭적,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종교적 의미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혹시나 종교를 안 가지신 분들이 거부감을 가지실 수도 있겠다, 그래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썼는데, 예, 의외로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정말 저도 좋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지난 1년이었고요. 저도 어떤 약간 좀 개입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 책 나오는 거 보고 저는 사실 좀 안도한 면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이번 책을 통해서 제 느낌에 제가 책을 쭉 읽으면서 그냥 약간 나는 작가다.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작가다. 이렇게 외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고요. 약간 몸과 마음이 좀 힘든 중에 쓰신 책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책을 쓰기 시작하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쓰기 시작을 하셨어요? 일단 이 책을 쓰기 전에 한 3개월 정도를 사람들을 전혀 만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지난 어쨌든 대선 끝나고 나서부터 거의 외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치유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정리를 좀 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제 많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소설을 쓰고 싶은 의욕 같은 게 생겼고 뭐 외치는 건 아니고요. 이 소설 쓰면서 저도 25년 만에 한 번 더 내가 소설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소설가구나. 이런 생각했고 또 이제 이 책이 나오기 전날 진짜 막 마음이 너무 설레어가지고 제가 이런 생각했죠. 야, 26년 동안 어떤 남자가 나를 이렇게 설레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정말 이게 소설하고 같이 평생을 사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아, 일종의 소설과의 결혼 뭐 이런 거요? 요새 이런 얘기 되게 어감이 안 좋은데 막 국가와 결혼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진짜 소설도 얼마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창작 이렇게. 네, 창작과의. 네. 아. 일간지에 연재를 하셨잖아요. 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뭐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 김성환, 사실 전 박범심 선생님 연재 소설도 좋아했었고 뭐 심지어 유현정 선생님 책도 되게 역사 소설 같은 거 재밌게 읽었는데 예전에 그 신문 연재되는 거를 쭉 따라가면서 소설을 읽던 시대하고 비교해 볼 때 최근에는 저는 신문 연재 소설 따라가면서 읽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세상살이가 다들 너무 바빠져서 어떤 때는 그래서 이런 연재는 독자를 위한 게 아니라 이 마감을 위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소설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읽으면 되지 누가 따라 읽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간지 연재하는 거 힘들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어쨌든 긴 기간 매일매일 쫓기는 연재잖아요. 맞아요. 좀 그런 생각도 있었고 제가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는 건데 생활비가 좀 있어지니까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감이 아니면 글을 안 쓰게 돼서 일부러 제가 아 그래서 중견 작가들이 그렇게 연재를 선호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그래서 선뜻 받았죠. 안 그러면 못 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나태할 것 같고 아닌 게 아니라 이번 여름은 정말 거의 죽음이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더운지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머리가 안 돌아가는 마지막 부분 쓰실 때군요. 아니요. 그 중간에 이제 고난받는 부분도 쓰는데 예. 거기서부터 전쟁까지 쭉 쓰는데 그때 완전히 날이 더운데요. 제가 이제 강원도에 시골에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해발 700m라서 아직 선풍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짐을 싸갖고 강아지 두 마리 데리고 그 집으로 갔죠. 근데 그 집에도 열대야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에어컨이 이제 다 동이 나갖고 또 뭐 한 달 후에 온다는 거예요. 네. 아, 정말 얼마나 더운지 새벽에 일어나서 겨우 쓰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앞뒤를 읽을 수가 없어요. 보통은 이렇게 앞에서부터 계속 읽어가면서 이제 좀씩 또 덧대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튼 더위 때문에 정말 애먹었습니다. 원고를 실제로 매일매일 넘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거의 매일 넘겼어요. 아, 일주일 분량 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일주일 분량을 써야 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조금이라도 해가 뜨면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뭐 늘 느끼긴 하지만 왜 이 더운 나라에서 문명이 덜 발달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SNS 하시니까 바로 독자 반응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의외로 많았어요. 꼼꼼히 읽으셨다는 분이 제 주변에도 꽤 많으셨어요. 따라 읽으신 분들이 저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제 소설은 저번에도 한번 연재를 할 때도 그날 이제 뭐 신문이 뭐 제 소설이 이제 하루 무슨 특집인가 이래가지고 제 소설이 하루 빠졌는데 그날 문화회에서 되게 많이 전화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왜 연재 왜 빠졌냐고요? 제가 뭐 사고 난 줄 알고 그러니까 예전에 SNS 안 할 때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도가니 때도 굉장히 많이들 읽으셨었거든요.
근데 장편 소설을 읽은 지 언제 한다는 게 되게 궁금한 게 아니, 스토리가 어쨌든 전체가 짜여 있긴 하겠지만 네. 왜 어제 써서 보냈는데 오늘 쓰다가 보니까 내용을 바꾸고 싶을 수도 있고 너무 긴 내용인데 네.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를? 가다가 얘는 좀 아, 얘는 죽여야 될 것 같은데 막장 드라마처럼 갑자기 사람 죽였다 살렸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게. 그런 일 없죠. 네, 그러니까 머릿속에 완벽하게 거의 모든 스토리가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대사까지요. 거의 예. 모습, 뭐 묘사까지도 어떤 때는 좀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작업은 말하자면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조각으로 치면 나중에 이게 끌로 이렇게 좀 다듬는다고 할까요? 그 정도 작업이죠. 머릿속에는 다 가지고 있어요. 머릿속에는 다 들어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아직은 없었어요. 또 불안해서라도 저 같으면 다 써놓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내보내는 걸 몰라도 매일 쓰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더라고요. 이번 소설은 뭐 줄거리 요약을 제가 한다면 좀 우습지만 미카엘, 안젤로, 요한 세 명의 수사들이 수도원에서 신과 인간의 문제 뭐 이런 걸 고민하면서 어떻게 보면 길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인데요. 세 캐릭터를 설명하자면 미카엘은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캐릭터고 안젤로는 착하고 아름다운 뭐 그냥 젊은이 요한은 이 아빠스님이죠. 이거 계속 논란인데 아빠스님인지 아빠스님인지 그냥 아빠스. 네, 네. 그러니까 이 수도 원장인 거죠. 네. 일종의 네. 아빠스의 조카하고 사랑에 빠지는 그런데 그 요한의 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약혼자가 있는 사람이고요. 어떤 그런 과정을 그린 건데 저는 이번 책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 좋아했었던 AJ 크로닌의 천국의 열쇠, 성체 이런 느낌 되게 비슷한 느낌을 저는 좀 받았어요. 카톨릭적 색채. 네. 그 다음에 수도자적인 어떤 주인공, 갑자기 찾아드는 사랑이나 방황 그런 게 결국은 이웃에 대한 좀 더 큰 사랑으로 전환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런 소설 이번에 쓰시면서 특별히 뭐 마음에 담아둔 선배 작가 작품 뭐 이런 게 있나요? 없었어요. 그 의외로 저는 사실은 그 성체하고 크론이 예전에 중학교 때 읽고 일부러 다시 안 봤고요. 네. 그러니까 카톨릭적 색채 있는 것들은 일부러 안 봤어요. 크론이 사실 대표적인 카톨릭 네, 작가죠. 천국의 계단 뭐 네, 그런 맞아요. 거. 네, 맞아요. 네, 천국의 예. 열쇠. 네,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 예. 천국의 계단은 드라마. 그것도 제가 재밌게 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예. 아, 그래서 어쨌든 그걸 안 봤고 근데 뭐 어떤 분은 또 뭐 뭐 지와 사랑 이런 것도 연상된다는 분도 있으셨고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신학교 가는 그 소설들이 고전 목록에 꽤 많이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얘가 제가 이제 말을 안 하고 차용한 귀절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또 이제 무슨 논란이 될라. 제가 그 중학교 때 읽었던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에. 네. 그 알리사의 독백이 있는데 이제 그걸 제가 이번에 요한에게 이렇게 하나 차용을 했죠. 그건 이제 밝히진 않았고 그냥 너무 유명한 귀절이어서 한 귀절 썼는데 이제 그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식의 영향들이 저한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초반에 종교성을 좀 걱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화자가 수사의 카톨릭 수사이고 네. 등장 인물들의 다수가 카톨릭 쪽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카톨릭색이 상당히 짙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염려하셨지만 할 수 없다 이렇게 쓰셨다고 네. 했는데 네. 이걸 좀 이런 종교성을 좀 희석해야겠다 이런 노력은 좀 없었는지 아니요 싶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전문적으로 더 파고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이제 저를 좀 달래줬던 게 이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읽었었던 그 김성동 선생님의 만다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불교적 구도 소설이었는데 제가 그냥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희석시키는 것을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문화나 어떤 지성의 확장이 사실은 소설 읽으면서 우리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던 세계의 용어들을 갖다가 알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분명히 궁금하면 알아보시고 또 거기에 익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어렸을 때 그 외국 소설들을 읽을 때 그러니까 재미있던 이제 그 일화가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 이제 참치가 아직 우리나라에 나오지 않았을 때 그 세계 명작 무슨 책을 읽는데 참치 샌드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치에 이렇게 가로 열고 뭐 방옥과 생선의 일종인가 뭐 해갖고 키우나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네, 네. 도무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 어떻게 생선을 빵 속에 끼워 먹을 수가 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제가 내려가가지고 책을 읽다 말고 슈퍼에 가서
꽁치 통조림을 사다가 빵 속에 한번 껴 먹어봤었어요. 통조림 꽁치 이거를 네, 안에다 근데 넣었어요. 의외로 맛있어요. 그렇게 해 먹는 분들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 제가 굉장히 선수죠. 그래서 그 느낌을 감을 한번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참치가 딱 들어왔을 때 제가 아 저게 내가 그 소설에서 보던 그 참치구나. 제가 그래서 아직도 참치 샌드위치를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실험 정신이 무시무시하시군요. 그러면 아니, 먹는 나가서 그냥 것에 대해서. 실제로 저도 이번에 그 종교적 색깔 얘기 나오니까 저도 가톨릭 책들 되게 좋아하고. 분도 출판사 책들 영향 되게 많이 받고 네. 저도 해방신학 책들 읽고 네. 그랬었는데 분도 수도원 네. 이런 데구나 하는 걸 머리에 그릴 수 있어서 저는 사실 되게 좋았던. 예.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폐쇄적으로 받아들이면 아 이게 너무 종교적 색채라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자신의 어떤 지평이 또 하나 열리는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을 제가 그냥 더 전문적으로 밀고 나가서. 라틴어도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그냥 해봤어요. 그 뭐 대구 외관이라고 하는 데가 사실 되게 보수적인 동네인데 그 안에서 분도 출판사는 굉장히 진보적인 책들을 그렇죠. 카톨릭에서 봐도 확실히 왼쪽인 책들을 많이 찍어냈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70년대, 80년대 네. 근데 아, 그 수도원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번역도 하고 네. 이렇게 살았겠구나 하는 느낌이 이렇게 팍팍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 수도원에 이제 모원을 제가 얼마 전에 방문해 봤거든요. 네. 근데 그게 미넨의 한복판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독일에선 굉장히 우파.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게 굉장히 좌파적으로 그렇죠.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마 메르켈 총리도 우리나라에 오면 공산당 되겠죠. 좌빨, 종북좌빨이 네, 네. 되는 것처럼. 작품 속에 세 명의 젊은 수사 등장하는데요. 미카엘, 안젤로, 요한. 근데 이 이야기가 요한의 사랑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들을 뭐 아까 뭐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미카엘, 아름다운 안젤로, 준수한 요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없이 땅으로 내려온 미카엘, 위로 올라간 안젤로, 그쵸. 그리고 그 둘의 중간 어디쯤에서 흔들리고 그렇죠. 번민하는 에이. 요한 이렇게 읽었거든요. 네, 그것도 굉장히 정확하신 아, 그래요. 저 정확했나요? 네. 황정은 늘 정확해요. 네. 작가가 좀 다르더라고. 소설 쓴 사람은 저라 같은 사람하고 좀 다른. 아니, 예. 저는 정확하지 않아요. 저도 되게 몽롱한데 저 안 정확해요. 저도 몽롱합니다. 아, 알겠어요. 네. 몽롱한 작가들. 네. 아, 네. 하여튼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이 세 명의 인물 중에서 가장 인간에 가까운 인물이 아무래도 요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네.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 매력적인 세 명의 젊은이 중에서 하필이면 요한을 화자로 선택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랑이 흔들리는 것이 어째서 요한인지. 요한이 제 사랑에 잘 빠지게 생기지 않았어. 미카엘일 수도 있죠. 원래 네, 미카엘. 네. 미카엘 이웃에 대한 사람이. 사랑. 미카엘은 근데 너무 논리적인? 너무 이성적이어서 예 아마 머리로는 많이 사랑했을 것 같은데 몸이 따라가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고 안젤로는 아마 그냥 한 여자를 한 10명쯤 사랑할 것 같아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그 요한일 제가 이제 설정한 이유는 그 어떤 순수한 사랑의 상처의 형태를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사랑해보지 않은 남자를 택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할머니를 따라서 갑각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잘 안 찔리고 평소에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잘 지내지만 한 번 찔리면 이제 그 대책이 없는 그리고 뒤에서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단 한 번 사랑한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 이제 그래서 요한에게 이제 그러니까 잘 사랑에 빠지지 않지만 한 번 빠졌을 때 굉장히 깊숙이 상처받는 그런 인물을 좀 그리고 싶어서 사실은 요한을 좀 택했습니다. 질문을 할까 말까 약간 고민을 했던 건데 이 소희에 관한 표현 소희가 중요한 여자 주인공이잖아요. 요한이 사랑에 빠지는 예컨대 헐렁한 완두콩빛 스웨터에 무릎까지 오는 나풀거리는 흰 스커트를 입고 네. 납작하고 세련된 연두빛 데크 슈즈를 신고 있었다. 어깨까지 오는 생머리를 쓸어 올리다가 함께 걷던 수사의 무슨 말인가에 그녀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웃어댔다. 저는 이거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이 우습게도 공지영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우리들의... 저도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렇죠. 사실. 예. 사실 아니요. 아니요. 아, 근데 뭐 어쨌든 소설을 저는 지금 들으시다시피 이렇게 약간 아줌마스럽게 아니요. 웃어요. 머리를 뒤로 젖지 웃고 계시잖아요. 아, 머리는 뒤로 젖지. 네. 뭘 뒤로 젖지. 저기 정은 씨도 게... 머리 뒤로 젖히네요. 아, 되게 재밌는 게 소설을 읽다 보면 아, 등장인물 전부가 공지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한마디씩 던지는 거에 되게 저는 공지영 선생님의 고민과 고백이 담겨있는 예컨대 사랑은 상처를 허락하는 것 같은 표현. 누가 얘기했던지 간에 사실은 공지영 선생님 목소리고요. 그래서 소설이 원래 이렇게 다양한 등장인물을 통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구나 싶기도 하고 여튼 늘 그런 오해 있잖아요. 소설 속에 어떤 인물을 작가 자신으로 여기는? 젊었을 땐 좀 그런데 요즘은 그런 오해도 잘 안 해주시고. 주인공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고 선생님 예. 이제 그 나이를. 젊었을 때는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고 실제로 또 한 2000년 전에 썼던 소설들은 주로 이제 저를 제가 생각해도 저를 많이 묘사한 게 많았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거를 좀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뭐 제가 너무 싫어하는 인물은 제가 주인공으로 그리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어떤 유형의 인물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인물을 그릴 수는 없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들을 그리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저를 연상할 수는 있는데 제가 이번에도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는데 저는 소희처럼 그렇게 밀당을 전혀 못합니다. 아 밀당. 예, 밀당. 예. 밀당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소희 정말 얄미웠다고요. 아니 근데 이번에 이제 좀 기자들 인터뷰하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게 남자 기자분들이 의외로 그 요한의 저보고 어떻게 이렇게 사랑에 빠진 남자를 정확히 묘사했냐고 아~ 누구에게 물어봤냐고 해서 굉장히 기뻤어요. 네. 근데 그게 젊으나 나이 드신 분이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아니었고 이제 제가 나이를 들다 보니까 여자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연애를 남자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아 남자들이 정말 여자의 이런 느낌이 얼마나 진짜 대책이 없을까 이런 게 좀 약간 이해가 돼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걸 좀 그리려고 했죠. 그러니까 도대체 저 여자가 왜 저러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사랑의 어떤 그런 사랑에 빠진 그러니까 그건 꼭 남자만의 일은 아닐 텐데 어쨌든 그러니까 첫사랑에 빠져서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는지 특히나 이제 그게 남자일 경우 여자들의 그 감정선의 변화를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그리려고 했는데 의외로 소희가 너무 악역을 맡게. 저는 소희를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소희를 욕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잖아요. 의외로 많아요. 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상한 여자 아니냐 이런. 그리고 아주 네. 뭐 나쁜 X도 막 나오고. 뭐 속물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장관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못 들었어요? 어장관리? 미국에는 약혼자가 있고 네. 그냥 많은 걸 갖춘 네. 한국에는 그런 이런 그냥 마음이 끌리는 뭐 이 수사가 하나 있고 양쪽 어장관리하면서 하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제가 이제 나름 그 낭만적인 감정에 빠져갖고 묘사를 했을 텐데 이제 저도 이제 원숙해져가지고 저 이제 그런 감정이 없어서 제가 좀 더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싶어서 이제 뭐 해운대 바닷가라든가 이제 근데 연재하다가 너무 놀랬던 게 거기서 소희가 냉면집 사모님 하면서 약간 조사하면서 웃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치 요한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나하고 네, 결혼. 네, 혹시 그 냉면 시컷 먹게 해줄게. 네, 뭐,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물려줄 수도 있어라고 하는데 소희가 문득 생각하다가 아 냉면집 사모님하고 약간 조소하는 네, 그걸 이제 요한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남자분들이 엄청 큰 반응을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떤 반응이에요? 공감? 네, 공감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욕감. 네. 아 모욕감을 네, 느끼는. 근데 사실. 그냥 동네 냉면집은 아니잖아요. 요한의 할머니가 하는 건 엄청나게 그렇죠. 큰 장사인데도 그렇죠. 레스토랑인데 모르고 그게. 하는 소리잖아요. 사실 아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이제 소희라는 인물을 제가 약간 허영이 좀 있는 어느 네. 정도 있는 인물로 그렸기 때문에 아마 절대로 그런 식으로 그런 지위로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인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냉면집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를 그렇죠. 그리고 냉면집 사모님에서 이렇게 돈을 세고 이런 것은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여자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냉면집 하면 웃는 그 소희의 그 장면에서
남자분들이 많이 공감하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남자 여자 떠나서 똑같이 그런 모욕감을 느낄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아니, 저는 속으로 냉면집이 어디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려받는 냉면집. 그러니까요. 네. 건물도 있어요. 그 비법에다가. 근데 갈수록 저 같은 경우에 여자를 잘 모르겠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한때는 여자를 좀 알고 여자들한테 굉장히 잘하는 남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40대 후반 가면 갈수록 같이 사는 여자도 모르겠고 아 이건 뭐지 그냥 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겸손해지는 건가 어쨌든 여자 앞에서 아니요 저도 겸손해지는? 남자 여자에 관한 책을 거의 다 읽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는 뭐 아들이 이제 뭐 엄마 나 혼자 있고 싶어. 그러면 제가 동굴에 들어가는구나 뭐 이 정도 아는데 네. 그래도 아직 이해는 못하겠어요. 왜 그러는지. 아니, 어려운 과제인 거죠. 서로 네. 알기가 참 어려운. 그냥 네. 인간이 어려운 거 아닐까요? 남자는 여자가 어렵고. 아니 그래도 여자는 남자가 제가 어렵고. 키워보니까 딸은 제가 좀 사춘기를 제가 대처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제 마음을 좀 읽고 아 저럴때 저런 거구나. 뭐 제가 요새 뭐 남자친구를 만나는 모양인데 이런 느낌이겠다. 이런 건 알겠는데. 아들들은 전혀 모르겠어요. 아들들은 정말 모르겠어요. 네. 저도 딸이 늘 저기 거실에서 혼자 살 뺀다고 혼자 춤을 추면서 귀에다 꽂고 몇십 분을 춤을 추는데 절대 못 나와보게 해요. 그때는 그 거실을 지나다니지 못하게. 나 그거 알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 내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뭐 다 보고 사는 사이인데 아니야. 아, 참 이상하다. 이건 뭐지? 아, 그래요? 그걸 알 것 같아요. 그거, 네, 알 것 같아. 근데 왜 자기 방에서 추지 왜 거실에서? 아, 그 거실을 자기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예. 네, 아. 예, 이 예수를 현대의 미디어가 다룬다면 어떻게 될까 고민한 부분 전 되게 재밌었고요.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매일매일 예수의 행적 중 트집 잡을 것만 컨텍스트에서 떼어내서 그 이미지를 쌓다 보면 그는 또라이로 귀결되지. 그렇게 말이야. 그렇게 죽이는 것이 현대의 살인이지. 현대의 십자가는 미디어야. 십자가형은 미디어형이고. 저는 이거 공 선생님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되게 고통스러운 통찰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아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보수 언론들이 이제 예전에 C일보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서부터 제 사진을 똑바른 걸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경 안 쓰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상처가 됐었는데 뭐 눈 감은 걸 한 번 낸 적도 있어요. 책 기사를 내면서. 그러니까 눈도 그냥 이쁘게 감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상하게 감은 거.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네. 그러다 이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계속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서 특히 이제 대선 전후에 그 막 보수 언론들이 저를 묘사하는 거를 딱 봤을 때 아, 또라이를 만드는구나. 딱 또라이, 주책, 뭐 막말 이런 식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어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죠. 그리고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사람 하나를,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진 미디어들이 얼마든지 사람 하나를 금방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좀 체험했다 그럴까요? 그런 일이 있었죠. 주먹으로 하는 폭력에서 좀 다른 폭력으로 좀 양상이 많이 바뀐 거죠. 네, 절대로 네. 아마 앞으로는 어떤 정적도 아마 주먹으로 해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바보를 만들어서 아웃시켜 버릴 것 같아요. 미디어 폭력이 또 무서운 게 지워지질 않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또. 예를 들면은 뭐 저 잘은 사실 모르지만 그 타블로 같은 분도 그 상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헤어나지를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막 그러니까 제3자들이 볼 땐 쉽게 얘기를 하죠. 네. 다 증명이 됐고 네. 그냥 일었으면 되는데 왜 못 일었으나 얘기하지만 당사자들은 그렇죠. 늘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너무 그런 거 보면은 너무 무섭고 참 아무튼 위험한 것 같아요. 그거를 경계하고 있지 않으면 누구나 금방 그 희생양으로 그냥 진짜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아무런 공감도 받을 수 없게 이렇게 탁 매장돼 버리는 것 같은. 근데 그 경계는 그걸 당하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미디어를 접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경계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에이. 그냥 피해자는 그냥 당하는 거죠. 내가 이걸 경계한다고 경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에이. 거잖아요. 저는 그 이 작품의 2부 마지막에 등장하는 말이 인상 깊었거든요. 이제 악은 다른 얼굴로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소리 없는 풀무기처럼 우리를 각계 격파하러 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의미입니다.
라는 구절이 아주 강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 소설이 시작된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선생님께서 무의미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런 게 좀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도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은 계속했어요. 근데 아우슈비츠 옛날에 이제 아우슈비츠에 대한 기록들 되게 많이 읽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의미한 거. 근데 실제로 그 말하자면 그 나쁜 것들을 좀 연구를 해보면요. 그 삼청교육대, 아우슈비츠, 그 다음에 여기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진짜로 기록이 있는데 아우슈비츠에서 그 유대인들 그 잡아가기 조금 전에 맨발로 그 독일의 거리에 휴지를, 그러니까 담배꽁초 같은 걸 집는 걸 시켜요. 그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삼청교육대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옛날에 기록을 보니까, 그러니까 벌을 줄 때 이렇게 무슨 그 철창에 원숭이처럼 매달려 있게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옥사덕 같은 경우에는 추운 날 밤에 불러내갖고 손을 들고 서 있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무슨 처벌의 개념도 아니고 말하자면 사람을 완전히 그러니까 그 정말 자기 모멸감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이 나고 어쩌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무슨 마치 정치 전선에 뛰어드는 것처럼 했을 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에게 했던 공격 속에서 내가 나를 되게 모멸감을 가질까 봐 그게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것. 근데 또 이것도 묘하게 아우슈비츠도 그렇고 삼청교육대도 그렇고 거기서 헤어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 부분을 자각하고 꼭 붙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이제 빅토르 프랭클 같은 경우 그 아우슈비츠에서 그 극복하는 방법으로 면도를 하는 걸 예를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 누가 봐준 사람도 없고 면도기도 없고 거울도 없지만 늘 면도를 해서 자기가 인간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 저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하는 짓은 이건 정말 너는 뭐 벌레와도 같아. 그러니까 돼지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폭력적인 악에서뿐 아니라 사실은 이 세계에 지금 현대에 만연돼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인류를 가장 위협하는 우리의 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의미를 좀 토마스 수아님은 이제 아버지와 같은 분이니까 제가 이제 그 입으로 좀 말하게 했던 겁니다. 사람을 사람 아닌 상태로 떨어뜨려 놔야 그렇죠. 그 디휴머나이징 해야지만 가해자들 입장에서도 훨씬 편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다루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돼지를 죽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번호로 해야. 부르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그 빅토르 프랭클이 얘기하는 어떤 의지를 삶에 대한 의지, 의미에 관한 의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의 중요함 같은 걸 얘기하고 싶으셨다는 거군요. 네. 얘가 무거운 얘기인데요. 예. 너무 무겁게 갔다. 전 가벼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수사 요한이죠. 요한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성장소설인 동시에 저는 이별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노래다 하는 생각을 전 했는데요. 너무 이별에 아름다운 대한. 찬사이십니다. 이거 제가 쓴 표현입니다. 지금. 와 이거 이렇게 오늘 알았어요.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쓴 표현이에요. 제가. 제가 드디어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섭리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요한이 충분히 소희를 사랑했더라면 저는 둘이 헤어질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아, 요한이요? 네, 요한하고 서희가 둘 다 소희가 둘 다 좀 미성숙했는데 대부분의 이별을 여러 가지 이유로 아름답게 포장하지만 결국은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혹은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지. 따지고 보면 이 커플도 다를 게 뭐가 있나? 아니 요한이 예를 들면 아니 무슨 못 찾아갈 것도 아니잖아요. 다 찾아가면 되고 그냥 그렇죠. 예, 기차 타고 올라가서 하면 되고 비행기 타고 미국 가면 되고 수도원을 뛰쳐나오면 되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소희도 뭐 아니 무슨 약혼 관계 길었던 게 뭐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다 관두고 나와서 살면 되는데 사랑의 부족 아닌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수사를 쓰지만 뭐 이런 생각.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왜 첫사랑 아니면 첫사랑 아니고 뭐 한 다섯 번째 사랑도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 거기서 앞서는 것이 자존심 네, 그런 거 그러니까는 뭐 굴욕감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굴욕감 자존심 넘어가는 거는 부모 자식의 사랑 외에 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사랑할 때 별로 없는데요. 저는 다 버리는 그냥 아니 무슨 자존심 뭐 세울 때 상대방의 말을 또 들어야 될까? 아 상대방은 말을 네, 들어가 단연간의 그렇죠. 경험으로 보면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상당히 다른 결과가 역시 프로세요 프로. 그럼 어쨌든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 뭐 책 전체가 그런 느낌? 아 예. 정말 아까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바친 노래 네.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을 이런 작업으로 이끈 이별 경험을 하나 얘기해 보시죠. 저요? 네. 아, 저 이런 경험이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예. 저도 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이런 말 좀 이상하긴 한데 저는 꿈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 아련히 떠오르는 사람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없군요. 이제 제 소원인데 예. 이번에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소설을 쓰면서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그 사랑의 추억에 얽매일 것 같은데 다행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다양한 사랑의 소설을 쓸 수 있는 없다 보니까 아름다운 사랑을 그리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그럴 수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적이었던 일화가 사실 한 부분인데요. 흥남에서 철수할 때 일종의 이게 액자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소설 그렇죠. 속에 네. 나오는 소설 얘기가 흥남 철수 얘기가 네. 계속 나오잖아요. 그 배가 가라앉을 지경으로 사람이 많이 타게 되니까 물건을 막 내버리다가 나중에 더 버리는 물건이 없는데 배가 계속 빠져드니까 사람들이 이거 빨갱이 종자들이라고 하면서 엄마하고 애들 둘을 바다로 내던진 사건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저는 그 사실 그 배 위에 탔던 사람 중에는 북한에서 나름 고난을 받아온 성당 신자들도 있었다. 선생님 그렇게 적으셨고요. 네. 좀 이상한 질문이지만 이게 실화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 아, 실화예요 이거는. 저도 그 자료 찾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네. 저도 설마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료 어디서 찾으셨나요? 아 그게 그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책이에요. 책. 인간이 자기가 흥남, 살아야 되는 네. 상황에서 흥남철수를 그 기록한 네.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예전에 김태우 박사님 나와서 폭격이라는 책을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그 흥남 폭격 흥남부도 사진이 실려 있잖아요. 폭격 당하고 난 이후에.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네, 그렇죠? 아무것도 안 네. 남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 하시잖아요. 이걸 그 전 과정 한구 자체도 없어져. 그러니까 네, 나중엔 한구 자체도 없어져. 네. 네. 그 사진을 보고 나선지 더 이 장면들이 더 생생하게 아, 다가오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이후에 그곳이 어떻게 됐을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미 더 생생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표현 전쟁을 한번 겪은 자에게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표현을 보고.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가 한 40, 50년 불화했던 우리 아버지 세대가 있잖아요. 네. 평생 싸웠던. 그런데 예. 그 세대하고의 어떤 화해의 실마리가 이 한마디에 있구나 뭐 그런 생각도 좀 근데 들었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저도 전쟁 기록을 이번에 꼼꼼하게 좀 다시 보면서 저도 처음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기절이 그냥 나온 건 아니고요. 저도 아버지 세대를 좀 이해하시게 네, 된 거죠. 할아버지 아버지를 제가 처음으로 저 예전에는 아 왜 저래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아버지 똑같이 입만 열면 한국 전쟁. 아니 그런데 제가 할머니의 진술을 쭉 쓰면서 이럴 수 있겠다. 진짜 순간 탁 하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있을 것 같은 공포. 그때 더군다나 또 아주 어린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도 처음으로 그 말하자면 해병대 전후에 할아버지들 같은 분들을 아주 10개나마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저한테도 좀 생겼어요. 이 한마디가 어쨌든 어렵게 나온 한마디군요. 네, 잘 찝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 엄마 아버지가 뭐 이렇게 공산당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제가 약간 이제는 옛날처럼 이렇게 막 분노하면서 이렇게 그러진 않고 오히려 아 저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비참하게 죽어간 이 요한 로드비히 신부,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 북한 사람들이 결국 일종의 종교 탄압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외국에서 온 신부님들을 막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런 장면에서 이 왜라고 묻는 동료에게 이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수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기실, 이제까지 인류 역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싸우라는, 즉 사랑 안에서 패배하라는 명령이었네. 이 책이 아주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뭐 이런 경험이랄까 이런 게 있으신가요? 사랑 안에서 패배하라는 명령을 따르는? 그러니까 그냥 그게 그리스도교의 원래 가르침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그 수도원경에서도 좀 썼지만 계속
이제 여기서 그런 주제가 사실은 약간 반복돼서, 그러니까 토마스 수사가 미카엘을 보고 경쟁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단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기쁘게 사는 게 그것이 다른 세속과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 패배를 해보니까 패배가 좋은 것 같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것 좀 이상하다. 아니, 개인적으로는요. 네. 약간은 뭐 대선 패배 이런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겨서 별로 좋은 일이 없더라고요. 저 이제 그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누구하고의 관계에서든 그렇죠. 싸움에서 그렇죠. 이겼을 때. 예, 특히 예. 우리 애들하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특히 사랑이나 뭐 이렇게 어떤 그 친밀한 관계에서 이겨서 별로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그 결국은 예수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였으니까. 그래서 결국 자기가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뛰어내릴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네. 혹은 아, 십자가에서. 예,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리고 예. 혹은 뭐 그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봐도 반항하고 뭐 예를 들면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펼 수 있었을 때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교가 매력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저를 또 매혹시키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세상과 또 다른 방식이기도 하고 그게 참 재미있었어요. 애 키우면서 좀 어른이 되시는 거죠? 애 다 컸죠 이제. 이제 늙어가면서 어른이 되는 거. 늙어가면서. 예.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토크쇼.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저는 한편으로는요, 책 속에서 참 다양한 인물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왜, 대체 왜 이런 질문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요한 루드비 신부의 말씀이 제시가 되긴 했는데 저는 이들이 대체 왜 이렇게 왜를 자꾸 묻는가라는 궁금증 이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말 안 물어봤어요. 하늘에 대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이런 생각.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고요. 황정은 작가 입장에서는 아니 뭘 자꾸 왜라고 왜 물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걸. 그러니까 뭐 그 이 일들이 도저히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왜 일어났나라고 묻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마치 이 모든 일에 어떤 책임이 누군가 자기밖에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것처럼 묻는 것 같은 그런 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당연히 신자들이니까 하늘에 대해서 묻는 거고요. 근데 저 의외로 독자들이 자기는 무신론자였지만 하늘에 대고 몇 번 그렇게 물어봤다라고 해서 저는 다들 그런 줄 알았어요. 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있으시구나. 뭐 어렸을 땐 해봤기도 했겠죠. 그렇죠. 아 어느 정도 이제 어른이 된 다음에는 다 네. 이제. 저는 그 왜를 묻는 분들을 어디 가서 많이 보냐 하면요. 그 교보문고 이런 데 가면 사주팔자 책 있는 데 있잖아요. 네, 네. 거기 가서 보면 책들이 까맣게 다른 책들이 많아요. 거기 그 근처를 보면 40대에 얼굴 보면 인생이 되게 안 풀리신 남자분들이 와서 그걸 이렇게 그 왜를 묻는 거잖아요. 내 인생은 왜 이랬을까를 사주팔자를 보면서 묻는 뭐 그것도 하나의 왜. 네,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저도 뭐 가끔 궁금할 때 별자리 점 이런 거 보고 답을 준대요. 꽤 저는 사주 별점 정신분석 다 해봤어요. 저도 왜냐 저는 하도 왜냐고 물어가지고 예 그 그 네, 중에 정신분석이 가장 과학적인 거고 네, 사주 그다음에 뭐 별자리 이런 거 있는데 저는 이제 애니어그램까지 도움이 되던가요? 엄청 도움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전부 답을 주는 경우는 없고요. 살짝 살짝씩 이렇게 뭐랄까 참고사항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성격이 왜 이럴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운명론적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성격 같은 거 특히 정신 분석은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는 애니어그램 같은 경우도 뭐 여기 들으시는 분 중에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소설 쓰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사람 유형을 좀 이렇게 머리에 그리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애니어그램에 예, 따라서. 예전에는 그래서 좀 약간 모순된 것도 있었는데 이제 애니어그램을 좀 공부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모순이 많이 안 되도록 제가 많이 배치를 했죠. 애니어그램 뭔지 설명 좀 조금 부탁드려요. 애니어그램은 그러니까 그 한 언제서부터인지 알 수 없는 한 5세기경서부터 내려오는 전승인데요. 사람의 어떤 기본 유형을 9가지 플러스 해갖고
27가지로 나누게 돼요. 날개 사용까지 이제 합쳐서 그래서 27가지로 나누는데 그것을 나누는 그 기본 성격은 뭐냐면 우리가 거짓자 때문에 이렇게 속아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고요. 어쨌든 사람을 9가지로 나누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로 이제 나눠서 이제 예를 들면 예술가가 많은 4번 유형 같은 경우는 저도 4번 유형인데 이제 가장 두려운 것이 의미를 잃는 것 이렇게 돼요. 예. 딱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그 나중에 이렇게 보면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도 고통에 대해서 말을 남길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내 고통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되게 재밌어요. 재밌네요. 네. 많은 것 같아요. 윤태호 만화가도 미생그린. 네. 그 애니어그램하고 그 별자리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처음에 네. 캐릭터를 그것 따라서 네. 정해놓고 하면 오. 일이 쉽대요. 그거랑 인생 타임라인을 다 그린대요. 전부 다. 대충 그려야 돼요. 네네. 부모까지. 부모가 네. 아, 네. 원래 네. 그게 선수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신을 닮으려고 거의 월드를 창조하는 거거든요. 작 소설가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죠. 작가들이. 사실은 약간 정신이 나가 있을 수밖에. 아, 약간 정신이 나가 있는 거군요. 네. 일종의 신의 역할을 한번 해보는 그렇죠. 거죠. 죽이고 살리고 사랑에 빠뜨리고 뭐 못 만나게 하고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어떻게 도전하는 보면. 거죠. 네. 저는 이 높고 푸른 사다리 작품을요. 결국엔 이 이야기를 인간적 그리고 인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로 읽고 싶었어요. 그런데 작품 속에서 그 사랑을 이렇게 언명하는 신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라. 더 사랑하라. 네. 요한이 그 목소리를 실제로 듣는 장면이 네. 등장을 하고 게다가 흥남부두에서 그 14,500명을 네. 살린 14,000. 네. 네. 14,000명. 아기도 네. 나중에 아니 5명. 아기 5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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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빅토리아 메르디스 호의 선장이었던 이 마리너스 수사. 이 사람도 배 키를 자기 아닌 누군가가 잡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랑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로부터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건지 여쭙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날이 갈수록 또 그리고 훌륭하신 분들의 저작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랑이라는 것은 뭐 제가 믿는 신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그냥 우주의 다른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저로서는 설명할 수 없고 그다음에 내가 아는 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날이 갈수록 그리고 많은 일을 겪을수록 저한테 점점 좀 확실해지는 것 같고 이제 다행인 것은 그것이 너무나도 다양한 변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그것이 가능해서 그러니까 읽으신 대로 그렇게 또 했지만 또 다른 이름으로는 만약에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라고 한다면 제가 그냥 우주의 원리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말하자면 절대적인 가치가 절대적인 뭔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 질문에 관련된 그렇죠. 답일 예, 수도 있겠네요. 예.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이 질문 드리면서 공지영 그게 어떤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를 전제하고 계시는 듯한데 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신일 수 있고 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주적 원리일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우주적 네, 원리일 네, 수도 네, 있고 네.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누가 뭐래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자기 안의 어떤 가치 이거일 그렇죠. 수 있는데 네. 공지영 선생님에게는 그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아 너무 어렵다 사랑이지 뭐 사랑 사랑 예. 사랑 네. 그런 사랑.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거는 요즘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 그러니까 뭐 나 자신의 이기적인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데 내가 나한테 가장 최적의 것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것은 뭐 영혼에게도 사실은 그렇고 육체도 그렇고 육체에게 특히 못 해주고 있죠 여러 가지로 예, 나쁜 거 막 들이붓고 그러긴 하는데 잠도 안 주면 힘들잖아요 또 막 아니 잠 뭐 안 와서 아니 그러진 않아요 저는 예. 피부 좋으신데요 잠 아니 좋으신 아, 피부는 타고난 거예요 예.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신경 써요 그래서 사실은 이웃의 사랑이 저한테 좀 있다면 사실은 저에 대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옆에서 내가 뭘 먹고 있는데 배고파서 우는 아이가 있으면 절대로 내가 소화가 잘 안 될 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누고 같이 먹으면 내가 조금 먹어도 내가 편하니까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는 거고 이런 개념으로 요즘 많이 이렇게 좀 생각해요. 그러고 나니까
좀 쓸데없는 일에 덜 내가 나서게 되고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정리가 좀 잘 된다고 할까요? 예, 그래서 저는 아마도 죽는 날까지 이렇게 저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일인 것 같아요. 이웃 사랑보다 자기 사랑이 궁극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군요. 네, 이웃 사랑을 해도 자기 이웃 사랑도 결국 제가 저를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걸 인정하는 거군요. 네, 꼴배 신부님 같은 경우 예를 나오지만 저라도 그 만약에 진짜 그렇게 했을 때 아 아우슈비츠에서 네, 자기가 네, 대신 네, 들어간. 네. 네. 근데 저도 거기서 사느니 그냥 나도 죽으러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아, 너무 힘들어. 네,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것의 확장이 결국 그게 아닐까 이런 느낌 요새 좀 많이 갖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은 좀 요새는 안 그러지만 그 옛날에 젊은 시절까지 너무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고 너무 막 함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반성과 더불어서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품 후반에 마리너스 수사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미리 모든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고통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장한다는 것을요. 이것도 저는 상당히 강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는 구절로 다가왔는데요. 그러면서도 이게 좀 약간 지나치게 기독교적 어법에 가까운 이야기는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모든 고통에 이유가 있으므로 감내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그거는 정말 안 종교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내가 왜 고통받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무지무지 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아프니까 자꾸 해결책을 찾아서 어쨌든 뭐 예를 들면 병원에도 가야 되는 거고 약도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굉장히 무럭무럭 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었고 그래서 이제 마리너 수사님 마지막 말로 제가 그 요한한테 주는 말로 제가 쓴 건데 아기들도 왜 아프고 나면 어른들이 왜 이쁜 짓 하고 뭐 큰다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요령도 들고 아기들 아프고 인생의 나면. 법칙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시죠? 왜 쥐가 쥐인가요? 그 왜 넣어놓고 그 이게 뭐죠? 그거 자극 이게 단추를 하나 누르면 성적인 어떤 쾌감을 무지무지 느끼도록 했더니 그 쥐가 먹지도 않고 계속 그거 누르다가 결국 아사. 그건 유명한 실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쥐들도 예를 들면 먹이가 좀 부족하고 이래야 그 뭐 예를 들면 이런 통로도 찾아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이렇게 시도하지 배부르고 계속 쾌감이 있다면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약이 우리의 성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튼 고통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은 것 들을 좀 찾아 읽고 이랬었는데 반드시 고통을 통해 성장한다는 건 맞고 심지어는 고통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그런 극단적인 견해도 사실은 약간은 동의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납병 환자들이 그 눈이 멀고 이 손이 떨어져 나가는 게 그 병인 때문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 고통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그분이 납병 전문 환자, 그러니까 의사세요. 근데 그분이 쓴 것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게 아프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에 팡팡 이렇게 자꾸 감각이 해도 없어서. 네. 네. 그다음에 눈이 머는 이유는 우리가 이게 눈 깜빡이지 않으면 이게 눈물샘이 안 나와갖고 얘가 아프잖아요. 네. 그걸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눈을 깜빡이지 않아서 눈이 먼데요. 그래서 납병 환자들이 눈을 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슨 뭐 전구 같은 걸로 이렇게 신호를 계속 주면서 눈을 지금 깜빡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인간이 유익하다는 생각까지 네. 가시는 거군요. 고통만이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을 인간답게 지켜낸 물론 극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러는 것들을 이렇게 읽고 나서 보면 아 내가 눈이 아팠던 것, 내가 정말 뭐 어디가 아픈 것, 혹은 내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이 예를 들면 너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신호이구나. 너가 여기서 좀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라는 신호구나. 이렇게 제가 많이 받아들이고 나서 뭐 그게 옳든 그르든
삶이 훨씬 수월해졌다고나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분명히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리노 수사님 입으로 한번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사실 황정원 작가가 되게 집요하게 붙들고 있는 문제고요. 근데 보면 공사님은 이제 약간 신앙적인 어떤 답을 찾으시려고 하는 것 같고 고통이 먼저 왔고 신앙을 제가 나중에 해서 붙였죠. 그러니까 황정원 작가 자꾸 시비를 거는 건 왜 자꾸 기독교적인 왜 자꾸 기독교적인 답을 찾냐 그래. 이걸 계속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네. 같은 질문이 계속 봐요.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고통에 어차피 그 뭐 훌륭하신 분들이 이미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앙으로 가면 제일 빠른 답들이 무법 답안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네. 답들이.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좀 쉬운 길로 갔는데 한번 이렇게 새로운 득도의 길로. 한편으로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생각해서 얻어낸 것이 바로 그런 종교의 언어들이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정답에 가까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홀로코스트 이후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네. 이런 무도한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는 거는 일단 유신론적 입장에서는 너무 오래되고 깊은 고민이고 막 몸부림치다가 막 온갖 답을 만들어낸 게 지난 한 50-60년 역사 같거든요. 네, 그게 포스트모더니즘인 거죠. 어떻게 보면 공 선생님의 작품의 결과물도 그런 결과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네. 고통에 관한 어떤 깊은 묵상 그런 건데 아, 좀 가벼운 질문 또. 아, 우리 네. 정말 너무 무겁다. 네. 아, 죄송해요. 이거 웃긴 질문이에요, 이거는. 이게 미카엘이 가서 돕기도 하고 하는 거는 노동자들 뭐 철탑 고공농성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좌파 어젠다라고 생각하고요. 철탑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 미국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줘서 베루오. 흥남에서 이렇게 철수하게 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해줬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우파 어젠다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 좌우 양쪽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소설을 쓰셨나? 이런 진영 논리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거꾸로 그 무슨 뭐 해군 향 그러니까 해군 뭐 해병대 전후에 이런 데서 초청할까봐 약간 겁났어요. 아니, 초청할 수도 있는 충분히 미국의 고마움에 관한 그렇게 읽힐 고마움... 수도 있잖아요. 이 아니라 마리노 수사님이 국적이 우연히 미국이셨죠. 아, 우연입니다. 예, 네. 예. 아니 그리고 또 미국 배가 왔으니까 그리고 고맙죠 사실 그거는. 고마운 거죠. 예, 고맙죠. 네, 네. 예. 그리고 사실 한국 배가 어느 나라에 갔었어도 또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 꼭 나라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니 저는 그 부분은 미국이 고맙다고 생각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옛날에 이 기사들 다 보고 했으면서도 왜 이 가서 그 수도원 매입하러 갔는데 네. 뭐 그런 얘기들이요. 아 기사 보셨었어요? 네네 봤었어요. 네. 그런데도 네. 이 소설 일단 마지막에는 제일 뒷부분에 아이 공 선생 이것도 급 뭐라고 해야 되나 급 사랑 넘치는 마무리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 생각이 막 들면서 가다가 막판에 실화다 이렇게 해서 꼬리를 바로 약간 그런 거 있는 거 실화다라고 하는데 꼬리를 내리게 되는 맞아요. 되게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네. 흔치 않은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의 망해가는 미국 수도원을 그렇죠. 한국의 수도회에서 이제 인수를 하게 됐는데 거기 남아 계신 이 신부님이 예전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을 살려줬던 수많은 사람을 네. 살렸던 그런 거 되게 좀 인상적인 얘기. 근데 예. 사실은 소설의 시작은 거기서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송복모 신부님 책에서 한 다섯 줄 정도 그렇게 그 기사 같이 언급이 된 걸 쓰기 전에도 그 얘기를 하셨었죠. 네. 이 네. 얘기를 네. 맞아요. 할 거라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만 하면 뭐 다큐멘터리랑 전혀 다름이 없어서 제가 그걸 이제 극으로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거기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앞에 제가 할머니하고 흥남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복선에 깔았는데 사람들이 이게 막 미칼 뭐 안젤로 소위 나오냐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그렇죠. 좀 놔뒀다가 뒤에 가서 이렇게 만나는 걸 보여주시는 네. 거잖아요. 혹시 젊은 수사 셋이 등장하는 것은 약간 이렇게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어떤 그것도 있고 아니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람을 놀래키려고 이렇게 막 사람을 현란하게 한 다음에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처음에 선생님 연재하시기 전에 그 말씀하신 네. 걸 보고 중간중간에 왜 제가 왜 대구하고 서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신문을 뭐 금요일밖에 못 보고 이러거든요. 서울에서 네, 한겨레 신문을. 네. 근데 보다가 아니 이 양반은 흥남 철수 얘기 안 되면 왜 이게 젊은 사람들 얘기만 계속 나오지 그 생각을 연재할 아, 때 좀 했었던. 네, 예. 네. 이게 어떻게 연결되나 하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소설을 다 모아서 읽고 네. 좀 이해가 된. 아니, 고마워해야 될 부분인 거죠. 수많은 그렇죠. 사람을 네. 자기가 어쩌면 배가 가라앉아서 죽을 각오를 하고 사람들을 구한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도 소설을 해서 이제 그 예를 들면 그 후에 기도해 주기로 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 기록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붙인 건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을 50년 동안 하시다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 기도의 힘 같은 걸 좀 믿으시는 거죠? 보이지 않는 저는 곳에서 엄청 믿죠. 엄청 믿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 저는 기도의 힘 같은 경우는 엄청 믿는데 그거 정말 할머니 정한수도 장난 아닌 힘이잖아요. 아, 예. 예. 그리고 아무튼 그거 아시죠? 왜 무슨 그 물 분자 뭐 그거 진짜 그거 뭐 거짓말이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아 뭐예요? 아 글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 물 결정체 모양이 달라진대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물을 마실 때 이제 커피 속에 이게 물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물 결정체 모양을 이렇게 무슨 뭐 그저 무슨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이제 그게 거짓말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좋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물 결정체가 가장 반듯하고 예뻐요. 아. 나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근데 단순히 기독교적인 것만이 아니고 종교가 아닌 그런 서적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하는 거는 전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니죠. 예. 사실은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물질 속에 분자하고 뭐 양성자 뭐 그런 거 다 있다 그러잖아요. 뭐 전자 그런 거. 그게 뻥이면 어떡해요? 누가 그걸 봤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그거는 왜 다 믿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예전에 과학 서적에서 되게 흥미로운 거 봤는데 이파리요. 인맥이 되게 가느다랗게 막 되게 많잖아요. 예. 그 나뭇잎을 잘랐대요. 중간을. 예. 잘라서 무슨 선인가 뭘 이렇게 투과시켜 사진을 찍었더니 이 잘라져서 없어진 그 인맥의 모양대로 에너지 그림이 이렇게 빛 그림자가 이렻게 나타나 있다는 채식은 거예요. 채식은 어떻게? 채식도 예, 이런 비현실적인 자르는 얘기는 편집하면서 다 자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과학서적에 나왔다니까. 아이, 오랜만에. 아니 과학서적이 그리고 나와요. 나와요. 아 오랜만에 진짜. 아름다운 얘기를 읽는. 약손. 오랜만에 약손. 약손. 다 잘로 넘어가는 게 제가 오랜만에 아름다운 얘기를 읽는 기쁨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책이 약간 갈갈이 찢어진 우리 사회에 희망을 던져줬으면 하는 느낌? 그래서 우리들 행복한 시간이나 도가니 때하고 비교해서 선생님께서 이 책이 독자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사실 무슨 책을 써놓고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 안 해요. 망했어, 질문. 그러나. 네. 그리고 또 이제 제일 또 저기 힘든 질문이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으셨을까 그렇지. 이런 거 네. 말하고 싶은 생각 없거든요. 꼭 있죠 그런 질문. 아니 꼭 해요. 그래서. 아니 그럼 그거는 읽은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야 되는 거긴 하죠. 그렇기도 네. 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마지막 후기에 썼지만 그냥 이 책의 이야기 자체가 독자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냥 어떤 커다란 하나의 질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예, 사실 우리가 너무 묻지 않고 사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보다는 이게 질문을 먼저 하는 네. 그런 느낌의 책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예. 너무 제가 너무 감동적으로 말했죠. 아니, 감동적이에요. 흥미하더라고 지금. 네. 어제 적어도 저한테는 그렇게 읽힌 책이었던 너무나 많은 질문들과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었어요. 정말 진짜. 이런 말 들을 때 저기 다른 분들 잘 안 하지만 진짜 제가 이렇게 베스트셀러도 많이 내고 이랬지만 그 우리 황정은 작가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좋아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아 그렇군요. 예. 꼭꼭 뭔가 책을 정확히 읽어준 독자를 만나면 기쁨이 있죠. 네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긴 그렇지만 오늘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정말 기뻐. 네. 정말 우리 막 후면한 너무 후면해 덥다. 뭔가 이상해 지금. 예, 아 예. 책에 다시 해보면 놓고 푸른 사다리에서 참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데요. 사랑, 종교, 그리고 역사 이야기까지 품고 있는데 이 중에서 공지영 작가님께서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 궁금합니다. 사랑, 종교, 역사 이런 부분에 저기 그 뭐죠? 그 모니카가 이제 뭐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를 낳으면 뭐 신부를 키우겠습니다. 그래 그걸 딱 읽고 나서 요한 신부의 도움을 받은 네네 그때 여자가. 이제 요한이 이제 혼자 독백하면서 생각하는 부분 그 부분이 사실은 제가 가장 말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때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신부가 될 수 없다. 교구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그리고 미혼모가 설사 그 취직이 될 수도 알 수 없고 돼도 그 모멸을 다 어떻게 여기서 견디면 살지 모르겠어서 아이는 삐뚤어지고 엄마는 자살하거나 뭐 알코올 중독이 될지도 모른다는 비관적인 생각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죽은 미카엘에게 묻죠. 미카엘 그런 거였어. 그래서 네가
그렇게도 현실에 매달린 거였니? 라고 묻는 부분이 사실은 제가 미혼모를 일단 도와줘 놓고 나서도 마음속으로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어나 봐야 그렇죠. 애는 애대로 예, 고생하고 예. 엄마는 엄마대로 예. 버림받고 하는 이 사회 자체가 결코 그 사람들을 그렇죠. 따뜻하게 예. 해주지 않을 거라는 그 비관 속에서 미카엘 죽은 미카엘이 그랬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야곱의 사다리에서 야곱이 그 천사에게 나를 꼭 하늘나라로 데려다 달라고 하지 않고 나를 여기서 축복 잘 살게 축복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옳았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하늘로 가는 길이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이제 그렇게 말하죠. 가장 타락한 종교가 천상만을 이야기하고 가장 건강한 종교는 이 지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 이제 미카엘 그래서 네가 그랬구나. 네가 끝끝내 그렇게 싸웠구나. 그리고 너는 바로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 그 허황된 걸 쫓던 나는 여기서 이렇게 헤매고 있구나라는 그 독백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 독백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선생님의 고민이기도 네. 한 거죠. 네. 붙잡고 그렇죠. 있는. 그리고 네. 제가 종교에 관해서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고민했던 부분들의 결론 같은 경우였던 것 같아요. 이 험한 세상에 이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나 같은 생각에 대한 답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천상과 지상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결국은 그게 제목인 거죠. 사실 네, 높고 그렇죠. 푸른 사다리가. 그렇죠? 예, 예, 네. 그런 거죠. 예. 가톨릭 수사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셨는데요. 이야기 쓰기로 마음 먹었을 때 좀 부담스럽진 않으셨는지 작품 속에서 실제로 소희가 요한 수사인 요한을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 경험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거기 전부 다 제 조카 판사님. 아니 아니 네. 그 수사들에게 네. 젊은 수사들을 네. 인터뷰를 하셨는지 인터뷰를 네, 했죠. 하시면서 제가 사랑 이야기 좀 옛날 사랑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적 없다. 있어도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안 하는 거죠. 안 하죠. 그런 건가요 원래?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제가 또 한 사람씩 불러놓고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또 여러 분 불러놓고 왜 그러셨어요? 아니 저는 얘기할 줄 알았죠. 지나간 거라서. 왜냐하면 그냥 일반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술 마시면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한 사람씩 하잖아요. 네.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끈을 한번 놓았기 때문인가요? 떠나온 세상에 대한 그런 건가?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이게 뭐 금기가 돼 있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도 못 알아듣고 제가 막 만들어내서 썼는데 여러분들이 가슴 아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꾼은 아니 읽는 도중에 가장 열렬한 팬이시더라고요. 신부님들이 어떻게 돼요? 막 그러면서 소희가 어떻게 돼요? 너무 아프게 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사랑해본 경험도 없는 양반들이 다 신부님이 되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어요. 그 재밌는 계속 재밌는 에피소드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몇 가지만 이제 좀 그러니까 얘기해도 되는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들었고 뭐 예를 들면 요한이 나갈 때 그 목련나무에다 이렇게 수도복 걸쳐놓는 네. 얘기 같은 건 제가 지어낸 거거든요. 그냥 그럴 것 같았어요. 전 그 어서 정말 문직이나 누구한테 들은 얘기 아닐까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요. 그랬는데 거기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어떤 노수사님이 누가 공지영 작가한테 이런 얘기까지 다 했어? 세상에. 그래갖고 젊은 수사님들이 깜짝 놀랐대요. 아, 우리 그런 얘기 안 했어. 정말. 예. 그 작가가 글 쓸 땐 약간 뭐에 씌우는 게 예, 맞긴 맞아요. 맞군요. 예, 그래갖고 예. 실제로는 오해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너 내 친구한테, 그러니까 예전에요. 너 내 친구한테 내 그 과거 얘기 다 듣고 쓴 거지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나 너무 영험한 것 같아 이러고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깊이 감정이입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겠죠. 그 나무를 보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거.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 소희랑 만약에 밤에 외출하는데 수도복 차리면 어떻게 할까? 당연히 나무에다 나라도 거기다 걸어놓고 나갈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 앞에다 걸어놓고 나갔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죠, 그게.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장면이 되게 기괴한 장면이에요. 달밤에 엄스턴 네. 외곽에 나무에 껍질만 걸려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네. 이렇게 축 걸쳐서 네. 긴 옷이. 맞아요. 괴기 영화도 아니고. 네. 껍질. 아이고. 자, 발언하는 소설가 공지영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이제 마지막 몇 가지 더 여쭙고자 하는데요. 여러 가지 대외적인 문제에 대한 발언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발언이 굉장히 자유롭고 솔직하시고요. 작품 이외의 이슈로 자꾸 거론이 되기도 하시는 데 따른 부담, 오해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이 겪으시는데 그래도 계속 하시는 건 뭔가 내적인 힘이 있는 건가요? 이 그런
책임감 같은 거? 아니요. 책임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부담감은 저는 사실 큰 부담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누가 나한테 질문하는 이상 그러니까 뭐 아주 막무가내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굽힐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게 두려운 게 없어요. 이제 이 세상에 그렇게 뭐 바라는 것도 많지 않고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좀 많이 컸고 이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막내가 굉장히 심하게 중2를 겪더라고요. 제 작년에 중2병 그 유명한. 네, 그 유명한. 네. 그래서 이제 안 되겠어 갖고 제가 이제 그 유명한 정신과 선생님한테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막내랑 면담하고 나서 엄마에 대한 댓글 이런 거에 너무 많이 상처 입는다고. 보고 있군요. 네, 오. 제가 그때 정말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또 몰랐는데 저를 사랑하는 저의 친구들이 그런 댓글 때문에 제 친구들이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는 아니 그렇지만 내가 나 괜찮아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뭐 친구야 또 그렇다고 쳐도 이 아이 같은 경우 뭐 거기 뭐 공지영 미친 X 뭐 이런 거 다 이런 것들이 너무 큰 상처인 거예요 얘한테. 그런데 이게 애만 그런 게 아니라 위에 두 명한테도 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또 그것의 반을 국정원과 이런 사람들이 했다는 걸 또 알았을 때 정말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우선은 좀 애가 좀 더 크기를 좀 바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상상력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저 쓰고 싶은 소설 중에 해리포터 같은 거 있거든요. 아주 오래전서부터 그런 거 쓰고 싶었고 그다음에 우주의 시간을 이렇게 가로지르고 그래서 물리학 공부도 좀 꽤 이제 하려고 책을 많이 사놓고 이랬는데 사실 정치 상황이 계속 이렇게 후져지면 작가의 양심상 또 제 상상력이 너무 많이 제한받아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회가 좀 더 말하자면 제 작가가 더 이상 정치적 발언을 안 해도 되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시민으로서 제가 발언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제가 그냥 주부였어도 발언했을 것 같아요. 그건 제 기질상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발언하는 거지 무슨 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딜레마들이 좀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아이가 좀 더 빨리 어른이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데 뭐 그때까지는 또 좋은 세상이 빨리 와야 되겠죠. 그런 것 좀 저한테 고충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한겨레 인터뷰 진행하면서 네. 되게 재미있었던 거는 제가 원고 초고를 작성한 다음에 인터뷰인한테 다 보여줬었거든요. 사실 확인도 하고. 그런데 인터뷰를 했던 분에게.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인터뷰 자체보다 인터뷰 후에 이제 제가 원고를 초고를 보여드리고 그분들이 보이는 반응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는데 공 선생님도 아주 무심한 사람 한 다섯 명 안에 들어가는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나가는데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내세요 이렇게 네가 알아서 내는 거지 왜 거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되게 무심하시구나 보기보다 그러니까 무심함 그런 자기 얘기가 어떻게 나가든지 그런 느낌 저는 좀 받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질문해 갖고 제가 사실대로 대답했으니까 나가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말씀도 되게 좀 어떤 때는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하시고요 보면 있는 그대로 하시고 그 얘기들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막 어떤 분들은 막 한 줄 한 줄 막 고치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세요? 네, 네. 이건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 막 그러는데 너무너무 무심하게 대응을 하셔서 좀 놀랐던 기억도 있고요. 김 선생님이 너무 생각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저 굉장히 단순하게 살아요. 너무 단순하신 거죠? 저 그렇죠? 굉장히 네. 단순해요. 예. 그게 저는 나중에 인터뷰 내용을 굳이 고치시는 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게 말로 할 때와 문장으로 볼 때 네. 사고의 뭔가 달라요. 그렇죠.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뜻이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럴 수도 있고 네. 질문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어쨌거나 무심한 베스트 한 5에 들어가시는 저는 나머지 네 분도 궁금한데 나머지 네 분이요. 방송 끝나고 들으시죠. 예를 들면 김대진 선생님 이런 분들은 제가 초고를 읽어달라 그러면 끝까지 안 읽으시더나 그런 걸 안 읽는다. 그래서 예. 아니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안 읽으시냐 그랬더니 제가 아니, 좋아하는 분들이 이거 아니 오류가 있으면 김두식 문제지 그게 내 문제냐 이런 반응 있잖아요.
그런 강적들 있어서 유시민 한 줄도 안 고쳤고요. 그 몇 분들 특징? 딴 얘기지만. 예. 네. 아, 취재를 되게 많이 하는 작가시고 전혀 다른 소재를 매번 다루면서도 이야기거리를 어쨌든 계속 찾아내는 어떤 이야기거리를 선택하세요? 머릿속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그때그때 필이 확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업을 한다는 게 이 장편을 쓴다는 게 1년 넘게를 완전히 그것만 생각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것이 저를 굉장히 매혹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그건 진짜 돈도 아니고 진짜 뭐 마감도 아니고 그러니까 매혹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저를 가장 잡아당기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많은 그 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아직 쓰고 있지 않은 거는 그것들이 아직 저를 이렇게 1년을 사로잡을 만큼 그렇게 혹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직 시작을 안 한 걸 거예요 아마. 되게 예민한 사회적 이슈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내시는 면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뭐 자주 하는 얘기지만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같은 거는 형사법학자들 한 100명이 한 50년 동안 계속 얘기했는데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얘기를 한 방에 국면을 전환했던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약간 스케일이 큰 주제를 잡아내기도 하고 사형제도라든지 장애인들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번 같으면은 뭐 전쟁이라든지 여러 큰 주제들을 좀 잡아내시는데 특별한 이거 일종의 전략인가요? 나는 이런 얘기가 더 맞는다. 이슈들을 잘 잡아내는 그 뭐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단순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예전에 사랑과 영혼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 있었잖아요. 고스트. 네. 데미 무어 나오네. 예. 네. 저는 그거 보고 막 하품했었어요.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아, 그 도자기 빚고 막 이런 거 네, 보시면서. 완전 재미없고 좀 왜 저래 막 그러면서. 제가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대신 뭐 전쟁 이야기 이런 거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스케일을 더 좋아하고. 물론 사랑 얘기도 좋아하죠. 근데 그게 사랑 이야기만 했으면 너무 졸립더라고요. 너무 재미도 없고. 그 대신 이제 뭐 김산의 아리랑 같은 거 보면서는 막 그 두 번째 여자 처형당할 때 막 같이 철철 울고 막 예, 그런 것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뭐 이제 김훈 작가님이 제가 좀 친한데 그분이 맨날 하는 게 막 뭐 로망 막 서사 막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예. 대서사 이런 거가. 홍쌤도 비슷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때는. 저한테 그런 걸 잘한다고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로망 있고 막 진짜 서사가 펼쳐지고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막 굽이굽이 펼쳐지고 이런 게 저한테는 훨씬 맞고 재미있어요. 큰 스케일에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얘기. 그러니까 사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렇게 양념으로 들어가야지 사랑만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선생님 앞으로의 어떤 계획 지금 쓰고 계신 책이나 출간 준비 중이신 책 같은 게 있나요? 아, 뭐 여러 가지 하려다가 요즘에 저를 매혹시킨 것이 이제 예전부터 이것도 한 10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마땅치가 않아갖고 안 했는데 요리책 내려고요. 요리를 좀 하시나요? 반응할 방법을 잘 못 찾는. 요리 잘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니요? 요리 잘하시나? 진짜? 어떤 요리 말씀하시는? 그 요리가 어떤 요리야? 뭐 다들 요리 자주 하시는군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요새는 잘 안 해요. 요새는 이제 좀 바쁘고 그래서 도우미 아주머니한테 좀 전적으로 맡기는데 요리를 못 한다는 소리는 안 들었고 잘 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한 7년 정도 살림했었잖아요. 그때 요리 많이 했고 제가 이제 딸이 독립한 지 한 3년 됐는데 딸이 이제 전화로 마치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몰랐는데 그때 이제 휴대폰이 없으니까 전화기 코드를 부엌으로 갖다 놓고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갖고 제일 먼저 시금치국부터 끓이기 시작했거든요. 된장 엄마가 준 거 풀고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어느 날 요리에 이렇게 물리가 딱 트였어요. 그래서 먹어본 건 대충 다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먹어봐도 근데 이제 딸이 저한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그거 어떻게 했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제 요리의 이제 모토는 절대 30분을 넘어가면 안 된다. 조리 시간이? 네, 그 다음에 이게 아주 근사해야 된다, 모양이. 보기에. 네, 그래서 이제 나물 같은 건 다 제외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쉬워야 된다. 그러니까 10분에 30분 내에 근사한 요리 한 접시 딱 특히 안주 위주로.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딸에게 주는 요리책을 하면서 이제 네가 이제 예를 들면 이것이 끓을 동안 네가 읽으면 좋을 식기절 혹은 네가 읽으면 좋을 어떤 귀절들 이렇게 같이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가 이 음식을 먹었을 무렵의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또 네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 때 이런 이 음식이 너에게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해서 그 식탐에 이제 제 유명한 식탐에 이제 결정체인 요리책을 한번 요리책이라기보다는 딸에게 보내는 책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응원한 것이다가 이제 그 딸에게 보낸 그때 고3 때 주는 편지였으면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요즘 아무튼 저희 딸이 약간 어렵거든요. 이게 정서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딸한테 다시 계약된 건가요? 출판사들 미친 듯이 달려들 것 같은데요. 아, 예, 계약됐어요. 역시 돼 있구나. 아니 느낌이 전율이 뜨거우면서 이건 되는 책인데 아, 하는 느낌이. 고맙습니다. 예. 아, 30분 안에 끝나는 공지영의 근사한 요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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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제고요. 네. 정식 제목은 딸에게 주는. 네. 네. 아니 뭐 아직 제목 확실히 아니 제가 제목이 흘러 지나가면서 다. 네. 제목 구려. 아니 저도 제목 구려. 저도 너무 이렇게 심각한 얘기 하고 나니까 저도 네. 좀 이렇게 힘이 이렇게 완전히 그 알맹이가 다 빠져나간 느낌. 그래서 저도 좀 더 경쾌한 것들로 이렇게 좀 충전을 하는 시간을 좀 봄에 좀 가졌으면 좋겠어서요. 겨울에 준비해갖고 봄부터 아마. 네. 팟캐스트 오늘 이제 나와보니까 어떠세요? 가끔 뭐 출연하셨었죠? 아, 저 잊어버렸어요. 팟캐스트인지. 아, 팟캐스트인지. 아, 그냥 예. 그냥 김선생님이랑 커피 한 잔 마시는 예. 저도 있었는데. 아니, 같이. 재밌었어요, 네. 정말. 예.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요리책 저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예, 제가 꼭 요리책.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역시. 우리 너무 수다 너. 아. 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그게 뭔데? 그게 뭘까?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에서는 다양한 책다방 소식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 아이튠즈, 팟빵에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창비 페이스북의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책다방은 공지영 선생님 모시고 그 최근 신작인 높고 푸른 사다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공 선생님도 가시면서 되게 합이 잘 맞았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도 되게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소설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 그 효과에 대한 부러움 같은 것도 저는 좀 있었고요. 영화를 함께 보고 감독들하고 GV를 같이 하고 나면 그냥 영화 보고 바로 집에 간 것보다 한 서너 배 정도의 뿌듯함이랄까요? 감동이랄까 그런 게 있는데 책을 읽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함께 읽고 아주 보수적인 친구들 또 아주 진보적인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했고요. 이 방송의 제작과 공급은 출판사 창비가 하고 있습니다. 프로듀서 황혜숙, 윤자영, 박주영, 기술편집의 석상훈, 유금백, 홍보의 지은영, 김준기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월요일 오면 찾아오는 라디오 책다방. 바로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